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격투기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경기 바로 스트링랜드가 아데사냐를 꺾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도 격투기에 대해 깊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 영상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자, 그 아데사냐는 지금까지 많은 강자들을 상대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죠. 그동안 그의 뛰어난 기술과 경기 운영으로 수많은 도전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아데사냐보다 랭킹이 매우 낮은 스트링랜드가 도전할 때 많은 팬들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트링랜드가 아데사냐를 압도하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복싱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 스트링랜드와 아데사냐의 복싱 기술과 전략이 어떻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먼저 아데사냐의 기본 경기 운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데사냐하고 휘테커 선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아데사냐의 그 스탠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팔다리 긴 선수들의 특징이 이렇게 앞발을 상대방 앞발에 딱 붙이면서 경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좀 짧은 상대적으로 짧은 선수들이 좀 이렇게 러쉬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긴 팔로 잽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좀 되게 난감한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휘테커 선수가 되게 멀리서 이렇게 막 동공 휘두르듯이 이렇게 막 뛰어들어오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앞발 위치가 휘테커 선수의 앞발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붙이면은 좀 짧은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사정거리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요 뒷손 카운터를 굉장히 세게 칠 수가 있는 또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휘테커 선수가 앞발을 살짝 빼니까 아데사냐 선수도 앞발을 같이 옮기죠? Moving boulders, now we ain't getting posterized. We out here making posters and we ain't got nothing to hide. We move forward like soldiers. You better wake up for the pay stub.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데사냐의 잽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Famous for the way you play the game, bro. Never stop, don't get it if I want it. Gotta make to myself a promise. I won't quit. 제가 초반 아데사냐 스탠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오면은 뒷손으로 카운터를 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같은 이제 방구석 전문가도 이런 전략을 알았으니까 휘테커 선수가 2차전 때는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테커 선수는 앞발끼리 붙어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계속 L스텝을 밟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이죠. 근데 이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갈 때 아데사냐도 사이드 스텝 같이 밟아주면 그만입니다. 그럼 코스타 선수 때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로우킥을 쳐주면서 계속 앞발과 앞발을 정렬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데사냐 선수는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경기가 어디서 보여졌는지 제가 그 페레이라 선수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레이라 선수는 그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곳에 그 앞발을 계속 넣었거든요. 이렇게 앞발을 계속 넣으니까 아데사냐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 장면들을 제가 이제부터 계속 보여드릴게요.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ta fill the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Oh! Tear it up like I'm Jason. I see the world like it's ready for the taking. I see this place like a game I'm playing. Straight to the bank to collect my payments. No negotiations, it's my way, I was born impatient. And like a damn Freemason, I'll run this nation. They call me a god. They call me a god.자, 앞선 경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가 많이 나왔죠? 그 이제 그런 힌트 같은 거를 이제 이 스트링랜드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코스타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우킥을 차서 이렇게 정렬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트링랜드는 왜 이게 로우킥이 잘 안 들어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그 차도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스트링랜드가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뭐 앞에 뭐 그 로우킥에 대한 방어가 좀 원활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데사냐 잽은 아래서 위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링랜드의 이 스탠스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최적화를 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은 아데사냐 손이 나올 때마다 스트링랜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내는 행동들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보실게요. Some people burning me, but now they fucking learning. See, I ain't the one to fuck with. Now they looking nervousl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think of me respectfully. You can kick rocks if you think you're fucking better. See, I will outwork you, turn you to an enemy. Hurt you so bad that you're gonna need some therapy. I got the motherfucking recipe. I've been cooking up hits, I'ma leave a legacy. You'll be looking small when you're standing right next to me. I'm 5'10", bitch, but I'm 10 feet next to me.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아데사냐는 양팔을 좀 벌리고 이렇게 뭔가 몸통하고 얼굴이 너무 오픈되어 있죠. 반면에 스트링랜드는 앞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같이 뭔가 손을 뻗었을 때 스트링랜드가 먼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이웨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ecause a lot of fighters I see doing the pass, they're doing it like this. Their hands is not turning. So when you on the pass, your hands must turn. I'm not just doing like this. A lot of y'all fighters are just doing that. Hands turn.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경기를 다 봤을 때 아데사냐는 이렇게 되게 붙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좀 이렇게 지금 양팔 벌려서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지금 이 화살표 궤적만 보시더라도 아데사냐가 그 스트링랜드랑 앞손을 같이 뻗었다 했을 때 스트링랜드가 먼저 때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